제일 왼쪽에 있는 게 뭐다? 구멍이죠. 구멍, 홀. 구멍형 노즐은 구멍이 제일 작아요. 제일 작은데 압력을 주고 연료를 뿌리려면요, 이렇게 높은 압력으로 연료가 나가야 되지. 그래서 직접 분사 실시계 높은 압력으로 뿌릴 때는 이렇게 뭐가 구멍형 노즐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멍형 노즐에 여러분 뒤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분사 압력은 뭐야? 150에서 300바까지 쓸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직접 분사 실시계에서 필요한 압력은 뭐다? 200 이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멍형 노즐이 직접 분사 실시계 쓰기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구멍형 노즐은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 거, 단공식과 구멍이 여러 개 있는 다공식으로 다시 나뉩니다. 단공식은 뭐예요?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구멍이 하나밖에 없으면 분사 노즐에 나가는 양, 뭐 양은 멀쩡하다 쓰니 높은 압력 나간다 손치더라도 퍼질 수 있는 분포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다공형 같은 경우는 뭐야? 퍼져나가기가 굉장히 좋아요. 분포도 맞추기가 좋다는 얘기죠. 가격이 어느 게 비쌀까? 당연히 다공형이 비싸겠지. 그래서 그 분사 노즐이 앞에 연료를 보내는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하는 방식을 구멍형 노즐.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는데? 핀틀형, 스로틀형이란 게 있습니다. 자, 핀틀형과 스로틀형 작동되는 거 보세요. 자, 둘다 일단은 연료가 나가는 구멍의 직경이 커요. 예, 구멍의 직경이 크기 때문에 분사 압력은 얘보다 어떻게 낮을 거예요. 낮은데 핀틀형과 스로틀형의 차이점 뭐다? 분사되는 분포도라고 보시면 되죠. 자, 핀틀형 같은 경우는 원기둥이 올라가면서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반면에 스로틀형으로 되는지 보세요. 자, 스로틀형이 작동이 되면 자, 올라가면서 어떻게 양옆으로 확확 많이 퍼진다는 얘기죠. 분포도 훨씬 더 좋다라는 게 좋은 게 뭐다? 스로틀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의 내용을 보고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분사 노즐은요. 분사 노즐은 크게 뭐가 있다? 구멍형, 핀틀형, 스로틀형이 있다. 구멍형은 어떻게? 분사 압력이 굉장히 높게 제어될 수 있다. 거의 200바 이상. 직접 분사 실시계 쓰기 좋고요. 얘는 다시 뭐와 뭐로? 단공식과 다공식으로 나눌 수 있다. 단공식은 뭐야? 퍼지는 양이 많지가 않아. 4에서 5도밖에 안 돼. 근데 다공식은 뭐야? 넓게 퍼질 수 있죠. 90에서 120도까지 훨씬 더 넓게 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구멍의 직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작아요. 0.2에서 0.4mm. 반면에 어떻게? 얘네들은 전부 다 1mm죠. 구멍이 커요. 구멍이 크고 이 둘의 차이점 뭔데요? 분사 압력도 거의 비슷해. 근데 뭐가? 분사 각도가 확연하게 틀리죠. 핀틀형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쭉 내려가 4에서 5도밖에 안 돼. 근데 뭐야? 그에 반해서 뭐? 스로틀형은 어떻게 많이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분사 노즐의 분류와 특징에 대해서도 좀 챙겨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연소실이죠, 연소실.